자, EPC에 이어서 결승전을 또 보는 팀은 누굴까요? 연세대학교 미스미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한 연세대학교 일진, 세상을 만드는 부드러운 힘, 연세대학교 일진. 자, 바로 이선을 됩니다. 자, 미스미의 자유투.
자, 3점 시선아! 자, 비스비 한 번 더!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크 리본드.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피크.
자, 이것도 가운데 실력이 나는 가운데 16대 25 9점 차로 수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피크의 공격. 다시 한번 미스게 슬리퍼 볼! 그다음에 니크 자 30초 자 뒤에서 만나는 미스게입니다 자 15초 미스게입니다 자 미스게 다시 한번 3점 슛을 노립니다 성공! 자, 디퍼 미스비, 미스비한 디퍼 공격 28대 16, 12점 차를 만들어내면서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난 가운데 후반전 3쿼터, 4쿼터에서는 어떠한 작전으로 수행을 할까요? 잠시 후에 3쿼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3쿼터 양산대학교 미스비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7분간의 시간. 자, 마찬가지 먼저 볼! 리바운드 다시 미스비. 다시 한번 3볼! 이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반대편에 비어있는 축볼! 자, 리볼! 3쿼터 첫 득점은 승리하는 키크입니다. 자, 비어 축볼! 자, 3점 슈터지는 디크! 들어가자, 다시 디크! 자! 다시 8점 차! 머리부터 올려주고, 자, 미스가 가려고 해서 만들면서, 몰라, 워크풀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하십시오. 아무것도 말하셨는지 정보드립니다. 믿고요. 문자에서 10초를 넘기면서 믿고요. 3점 시술 던집니다. 이렇게 나온 볼 미스비. 3쿼터 3분 30초 남은 가운데 점수차는 계속해서 8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스비 공격.
사랑합니다. 징크! 자, 바깥쪽으로 펼치 볼. 자, 그럼 이제 도망치. 자, 수비가 탈락합니다. 자, 미스비의 공격권으로 조심해라. 4강전 두 번째 경기, 이제 마지막 4쿼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9점 차의 점수를 뒤집을 수 있을지, 디크 혹은 19점을 더 벌릴 수 있을지 믿습니다. 과연 두 팀의 공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7분의 경기 시간, 디크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그걸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아프리카 잡아먹으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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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대표 선수 교체. 자, 천천히 공 중간에서 잡고 있는 비스비. 이걸 보내줬다가 외곽으로 넘겨서 공을 돌아줬습니다. 이번엔 핑크. 자, 디크가 막아내면서 리모트가 시작됩니다. 자, 디크! 자, 이제 BCB의 공 수비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슛! 성공! 자, 지금 6점 차로 쫓아가는 디크입니다. BCB 28번. 자, 안전수치는 올! 자, 꺼내립니다, 디크! 자, 공격 스텝! 수비 하나! 성공! 자, 시간 쫓아가고 있죠? 14점 차! 14점차 승리를 거두며 연세대학교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